갖췄게 되면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럼 질량을 더 갖추시면 어떻게 돼? 더 멀어져요. 질량 더 갖추시면 또 더 멀어져요. 왜? 질량을 갖췄는데 붙어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트러블이 일어나요. 만물이 그렇다. 만물이. 모든 이 에너지는 질량이 차게 되면 다른 에너지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은 거죠. 우리 영혼이 신인데 신들이 힘을 갖게 되면 분리가 돼갖고 멀어집니다. 큰 힘을 가지면 더 멀어져요. 근데 멀어지니까 관계성이 이게 절단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 힘과 요 힘이 비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럼 가축게 할 수 없느냐? 요래 해갖고 가축게 하면 돼. 땡기지 말고 요래 해놓고 가축게 하나로 해갖고 에너지를 쓰면서 가면 된다. 땡기지 말고 요래 해놓고 가축게 하나로 해갖고 에너지를 쓰면서 가면 된다. 그것이 융합의 이론이에요. 우리 사람들을 비유를 할 때, 우리 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주의 우리 하나 개체가 이 우주의 자연 속에서 내 하나가 에너지예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도 에너지란 말이죠. 저 별 하나하나가 에너지거든요.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성장을 하면 결국은 별이 되는 거죠. 저 별 물질 별 말고 비물질 에너지 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그 질량을 가진 신이 된다라는 거죠. 질량을 가진 신이 되면 분리가 돼요. 질량이 약할 때는 같이 붙어가지고 힘을 서로가 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질량을 갖춰갖고 내가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럼 질량을 더 갖추시면 어떻게 돼? 더 멀어져요. 질량 더 갖추시면 또 더 멀어져요. 왜? 질량을 갖췄는데 붙어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트러블이 일어나요. 만물이 그렇다. 만물이. 모든 이 에너지는 질량이 차게 되면 다른 에너지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은 거죠. 우리 영혼이 신인데 신들이 힘을 갖게 되면 분리가 돼갖고 멀어집니다. 큰 힘을 가지면 더 멀어져요. 근데 멀어지니까, 관계성이, 이게 절단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 힘과 요 힘이 비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럼 가축게 할 수 없느냐? 요래 해갖고 가축게 하면 돼. 땡기지 말고 요래 해놓고 같이 게 하나로 해갖고 에너지를 쓰면서 가면 된다. 그것이 융합의 이론이에요. 융합은 우리가 붙어서 융합이 아니고 우리 질량하고 당신 질량하고 같이 이 하나로 해갖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게 같이 이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융합성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나라와 나라끼리도 우리가 가족과 가족끼리도 우리가 없을 때는 같이 붙어갖고 서로가 잘해보려고 서로한테 도움돼가면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갖추면 어떻게 되냐? 독립성을 가집니다. 이건 만물이 그러하다. 인간을 앞으로 대자연에 비유하면서 뭐든지 풀어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성장치 못했을 때는
자연에 비유하면서 풀 줄을 몰랐던 거죠. 자연 중에 초자연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거룩한 이 에너지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스스로 우리가 질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에서 벗어나면 내 육신하고 내 영혼하고 분리가 되면 그걸 우리 이 사회에서는 죽는다 그러죠. 죽으면 내 이 육신은 땅에 가고 자연에 가고 내 영혼만 남는데 이 영혼이 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내 일생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진 거죠. 좋아지면 이것이 질량이 크면 큰 신이 돼요. 질량이 약하면 작은 신이 되고 질량이 아주 이렇게 크면 큰 신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인간으로 우리는 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는 목적이 두 가지가 아니고 내 영혼, 신의 질량을 키우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육이에요. 지식을 갖추면서 커지는 질량이 있고 여기서 진리로 교육을 받으면서 커지는 질량이 있는 거죠. 70%는 지식을 갖추며 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 30%는 진리로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70%는 약한 거고 30%는 아주 강한 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이 됐다라는 것은 진리로 교육받을 때도 됐다라는 소리인데 그걸 진리로 교육을 시켜주는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헤맨 거예요. 이제 인간을 볼 때 자연에서 자연을 풀어가는 거와 같이 풀면 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운이 성장을 하게 되면 분리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질량이 좋아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안 있을라 그래요. 질량이 컸다는 얘기예요.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 부딪혀요. 나의 논리와 너의 논리가 부딪히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왜? 질량이 작으면 안 부딪혀요. 우리 애들하고는 안 부딪히죠. 아직까지 질량이 작으니까. 어른들이 안 부딪히는데 우리 애기가 좀 컸어요.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부딪히냐? 논리가 부딪힌다 이 말이죠. 질량이 커버렸으니까 내가 바라는 논리가 있는데 여기에 맞게끔 우리 부모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러면 부딪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자꾸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발전을 안 하고 성장을 못하면 안 부딪히니까 내 옆에 계속 있어도 돼요. 그럼 발전 안 돼도 좋으니까 내 옆에 있어라 할 건가? 우리 아이들은 발전돼갖고 내로부터 조금 멀리 있으면서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논리도 전부 다 접하게끔 조금 멀리 가줘야 된다. 이 말.